그래서 이런 너그러운 무관심으로 자녀분을 대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감정은행 통장, 이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만 저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정도 사람이 다른 사람 마음에 저축하는 거, 이건 자녀뿐만이 아니라 세상살이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저축을 많이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이 감정에 저축 안 하고 사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런데 이제 자녀분을 낫게 하려고 하게 되면 어찌됐건 자녀분의 감정에 저축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저축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내 얼굴 표정이 온화하고 음성이 부드럽고 눈빛이 부드럽고 그러면서 말을 따뜻하게 하고 좋은 말을 해주고, 좋은 말을 해준다라고 하니까 자꾸 좋은 말을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거창한 어떤 뭐죠, 우리 교훈적인 말. 사람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 사람은 목적의식이 있어야 된다. 사람은 어때야 된다. 이런 뭐 정말 고상, 이런 뭐 뭔가 교훈적인 말들을 해주는 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잘난 척하는 말이에요. 내가. 나는 잘난 사람이고 아빠는, 엄마는 이런 거를 생각하고 사는 잘난 사람인데 너는 이런 거를 생각할 줄 모르는 한심한 놈이잖아. 이 말이에요. 그 말 속에는 사람은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 사람은 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 갖는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누가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해주는가. 내가 나보다 더 잘난 사람한테는 감히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학생이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세상은 부지런히 사셔야 됩니다. 성실하게 사셔야 됩니다. 말을 했으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런 말들을 하면 안 되죠. 감히 못하죠. 같은 친구끼리라도 이런 말하면 얼굴 부르치는 경우가 많겠죠. 이거는 내가 너보다 윗사람이야. 물론 부모가 자식보다 윗사람인 건 맞죠. 하지만 그것이, 그 말이 갖는 의미는 뭐냐 하면, 교훈적인 말들이 갖는 의미는 한 가지 메시지, 넌 지금 제대로 못 살고 있어 라고 하는 비난이 거기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이라고 하는 건, 교훈적인 말은 절대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훈적인 말을 해주면서 내가 자녀한테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시는 부모님들 많아요. 교훈적인 말은 하면 할수록 그거는 은행에 점점 통장의 잔고가 없어지는 거예요. 애가 나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훈적인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애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벌써 나이 한 20살 정도 되면 학교 다니면서 뭐 하면서 배울 거 다 배웠어요. 겉으로 아무리 엉뚱한 행동을 하고 아무리 저렇게 한심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인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된다.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다만 지금 자기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런데 알고 있는데 마음이 불편해서 그걸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초점을 그 불편한 마음을 걷어주면 지는 아는 걸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 거라고. 그러니까 그 불편한 마음을 걷어주는 데다 초점을 둬야 되는데 그 불편한 마음을 걷어줄 생각을 안 하고 계속 교훈적인 이야기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치 모르는 것처럼, 몰라서 안 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훈적인 말은 일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설득한다, 충고한다, 지적한다, 나무란다, 비판한다 등등 이런 거 전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전혀. 이거는 전부 다 통장에서 있던 돈 다 꺼내는 거예요.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해대게 되면 나중에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다는 게, 깡통 통장이 된다는 게.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애가 내 얼굴을 안 볼라 하는 거죠. 방에 틀어박혀서 내만 집에 들어가면 안 나오는 거죠. 통장에 잔고가 없단 소리예요.
그 다음에 더욱이 한 방 안에만 있어도 이제 집안에서 얼굴 안 보고 살아도 숨 막혀 못 살겠다 이래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방 따로 얻어 달라 이렇게 되죠. 나로부터 공간적으로 최대한 멀리 도망가고 싶어 해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더더욱 어떻게 되냐면 같은 도시 안에서도 살기 싫다 이래 돼요. 그래서 나는 서울로 가겠다. 아니면 서울에 있는 애가 나는 저 지방 어디로 가겠다. 부모로부터 최대한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지려 해요. 이건 그만큼 사이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 그러니까 지적하거나 설득하거나 충고하거나 훈계하거나 나무라거나 등등 이런 말은 다 소용없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을 계속하면서 내가 애를 낫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그거는 애를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애를 점점 더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마음이 힘든 애를 점점 더 그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저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좋은 말을 해줘야 되죠. 끊임없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기뻐해주고, 기뻐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기뻐해주면 칭찬하는 것과 기뻐해주는 건 많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진짜 격려가 되는 거는 함께 기뻐해주는 거예요. 뭔가 막 내가 막 좋아서 막 박수치고 내가 좋아서 막 이렇게 하는 지의 어떤 행동들을 보고서 그런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또 지가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지가 하는 말에 항상 귀담아 귀를 기울이고 이런 것들이 다 감정은행 통장에 저금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저금이 많으면 우리가 세상살이도 그렇잖아요. 세상살이에서 왜 우리가 돈을 많이 벌려고 애를 쓰느냐, 왜 평소에 저축을 많이 해두려고 애를 쓰느냐. 저축을 많이 해두면 급할 때 찾았을 수가 있잖아요. 또 저축을 많이 해두면 나중에 내가 원하는 걸 뭐든지 하기가 수월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우리가 세상살이를 사는데 편리하고 좋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라 하고 많이 저축을 해둘라 하는데 그거하고 똑같아요. 원리가 우리 당사자의 감정은행에 내가 저축을 많이 해두면 그 다음에는 뭐든지 다 수월해져요. 병 치료하는 것도 수월해지고 저축을 많이 해두면 그 다음부터 시작하면 뭐든지 그냥 애를 안 써도 저절로 다 돼요. 자, 아까 이야기했던 생활습관, 나쁜 생활습관을 버리고 좋은 생활습관으로 바뀌는 것도 내가 저축을 많이 해두면 바꿔라 말 안 해도 지가 알아서 바꿔요. 지가 스스로 엄마가 좋고 아빠가 좋으면 내가 엄마가 저렇게 내를 위해 주고 아빠가 저렇게 내를 위해 주고 저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렇게 살면 엄마 아빠가 되게 마음이 아프실 텐데 등등.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지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지가 뭔가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요. 저축을 많이 해두면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약도 지는 약을 왜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엄마가 네 약 먹는 게 좋겠다 하면 예 알았어요. 그냥 먹을게요. 왜 먹는지 모르지만 약 먹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위기 시에도 마찬가지로 네 요새 보니까 조금 상태가 안 좋다. 그러니까 잠을 좀 푹 자야 되겠다. 며칠 집에서 쉬어야 되겠다. 필요하면 병원에 한동안 입원 좀 하면 좋겠다면 예 알겠어요 하고 바로 입원해요. 사이가 좋으면. 그래서 병 치료해 나가기가 어마어마하게 수월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절로 좋아져요. 그래서 이 너그러운 무관심과 감정은행 통장 이런 개념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